갈비탕은 이제 주로 이제 백립을 사용해서 많이 하거든요. 이제 이렇게 이제 진공돼서 나오는 것 경우도 있고, 그냥 벌크라는 건 이제 진공 안 쳐서 이제 나오는 걸 벌크라고 하고요. 그 미국산 갈비가 박스당 키로에 많은 거는 한 20kg 정도 평균 정도 들어있습니다. 일단 왕갈비 같은 경우는 요거 한 대씩 쓰는 경우를 말하고요.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왕갈비로 판매하는 데도 있고, 아니면은 나는 한 쪼가리 내서 팔고 싶다. 그러면 한 반 커팅하고 또 반 커팅하고 4등분 해도 되고요. 근데 4등분 할 때는 보면은 이쪽에는 뼈가 항상 커요. 한 여기서는 한 2등분 정도? 여기서 한 요 정도부터 한 4등분 정도. 여기서 2등분, 요 네. 작은 쪽은. 네. 여기는 4등분이 여기 네. 그 부분은. 네, 그 정도 해주는 게 좋아요. 뭐, 이제 한 입에 싹 넣고 먹기 좋으니까 그 길로 하면 되고. 커팅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이제 의뢰하면 해주는데, 물론 작업비는 따로 붙고요. 아무래도 살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 손님들을 좋아하니까, 약간 한 좀 비싸더라도 한 요 정도 살밥 정도 써주는 게 좋고, 이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어요. 그 비싼 경우는 요 끝에가 이제 마구리 부분인데, 마구리 부분은 다 제한 것들. 그런 게 이제 좀 비싸고요. 아, 요 부분 말입니다. 예. 이런 데는 이제 살밥이 잘 떨어지는데, 마구리 부분은 이제 막 뼈가 붙어 있는 부분, 찔긴 부분이라서 좀 발라 먹기가 좀 힘들고요. 미래 준비하는 셰프들.